지야, 우리 댄뽑아 만들어 갈래? 내 동아리 별로 관심 없는데. 아, 댄스 스포츠도 스포츠다 아이가. 아니, 운동 선수였잖아. 아. 내 이제 몸 쓰는 거 안 할 거다. 예지야! 간식에 약속식까지 다 주문한다 가던데. 근데 있잖아, 나영이가 니 유도 부상 때문에 간 거 아니라 카던데, 진짜가? 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? 뭔데? 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? 아, 미안. 난 네가 말한 줄 알고. 나영이가 좀 그렇다, 아이가. 우리 셋이 친해도 내는 네가 더 좋디. 나영이보다. 갔다. 우리 정원 다 찼다 벌써. 우리 댐뽀바 안 들어갈래? 댐뽀? 별로 인기 없는 동아리 아이가? 아, 그렇기는 한데 그 춤 잘 추는 애들도 없고 니만큼. 나영이 니 그 득한 다이가 100%디. 에이수. 야야, 저 힙합반이 니 같은 인재 놓친 거라면 후회하게 만들어 보자. 뭐 생각은 해볼게. 니 근데 그 하나? 이 애지 지 혼자서 빵 먹은 거 우리 안 주고. 치사한 가시네. 내 그렇게 배고 부닥했는데. 맞제. 아, 그리고 지금 이거 니한테 먼저 말하는 거디. 이 애지 말고. 우리 셋이 친해도 내는 니가 더 좋다고 예지보다. 인생에는 주인공 그리고 조연들이 필요하고. 빵 먹으러 갈까? 메론빵 있나? 아직 많이 남았대. 안녕하세요. 그럴듯한 조력자도 있으면 좋다. 조연아, 영지야. 네, 선배님. 너가 둘 요새 지나서 오빠 애들이랑 억수 싸돌아다녔었대. 즐겁나? 재밌지? 아이, 그게 아이고. 오빠 애들 같이 놀자케가. 깍두리 미친나. 니들 좀 우리말에 토다는 기가. 아니야. 앞으로 3주 동안 시내에서 놀다가 우리 눈에 띄면 죽는다. 선배님, 근데 갑자기 떼빠빠는... 네. 그 동아리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줄 일이 좀 있거든. 엑스트라들도 내를 더 돋보이게 할 뿐.